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참 유별나고 유난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정신의 흐름으로 보면 올해는 자신을 성찰하며 귀한 깨달음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의 기억에 깊이 남을 올해를 떠나보내려 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이어지는 채로 새해를 맞게 되지만 우리는 창세 이래 처음 찾아오는 시공간으로 건너갑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어려움이 심해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더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요. 얼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몸을 움츠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고 어깨가 굽고 그리고 고개를 수그립니다. 시선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온몸이 처진 채로 땅을 바라보고 힘없이 걷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몸이 이렇게 함께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울증과 불안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와 비슷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눈을 들어, 그러니까 눈을 높이 들어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표현은 먼저 신체의 상태에 관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마음과 영혼에까지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멀리까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걸어갈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며 낙담의 늪에 빠져있던 마음과 영혼을 다시금 높이 들어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가 2021년에 붙잡고 걸어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각 가정에서 소파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뭐 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허리를 이렇게 좀 꼿꼿하게 펴시고요. 의자에 앉아있든지 또는 방석에 앉아있든지 뭐 괜찮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그리고 어깨도 펴고 그리고 고개를 듭시다. 눈을 15도 정도 위쪽을 향하여 그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입니다. 2021년의 땅을 말이죠. 마음과 영혼의 초점을 말씀의 약속에 맞추고 2021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너갈 2021년으로 아쉽게도 코로나19도 함께 건너갑니다. 또 올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런저런 삶의 상황 아마도 대부분이 2021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을 넘어서서 현상 밖에 계시는 또 현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한 해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일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가정 가문들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2021년을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계에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그리고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 이름으로 2021년 신년사를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 희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삼일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희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역사에 점철된 수많은 불행을 역설의 희망으로 극복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창의적 지혜와 불굴의 용기로 견디고 이겨내어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룬 본보기로서 세계사에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도 넉넉히 넘어서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희망합시다. 코로나19 방역을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위중한 상황에서 이념의 논리와 정파적 이해관계, 소집단 이기주의와 부당한 기득권 방어의 폐해로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화합하여 공공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성공에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 외교적 품위, 경제적 성공, 성장, 문화적 확산 등이 상당 부분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수 진보나 여야나 계층 등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여 방역의 실패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공공의 적, 공적입니다. 특히 교회는 편향된 이념과 불이한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교회 갱신과 사회 개혁에 모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복음의 특별 은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는 겸허한 자세로 사회적인 요청에 귀 기울이며 복음의 일반 은총으로 사회 공의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뼈아픈 비판을 받으며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경에 근거한 공교회 정신의 회복, 목회자의 윤리적 삶 회복,
공의로운 세상을 위한 행동에 힘써야 합니다. 정치권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결단과 행동으로 풀어가기 바랍니다. 언론은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 공정한 사실 및 균형과 깊이를 담보하는 내용을 보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강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더욱 앞장서서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일상이 무너져버린 요즘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행복해지는 평화를 이루도록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사랑과 평화가 넉넉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화합하여 공의와 사랑을 이루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발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도록 마음과 힘을 모읍시다. 이 일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신명나게 해냅시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동아시아와 지구 행성에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넉넉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영상으로 편집한 노래를 다 들으셨죠? 이게 올드랭 사인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뭐 못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스코틀랜드 민요 그 가락을 따온 노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가 이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윌리엄 쉴드라는 그 작곡가가 스코틀랜드의 오랜 민요의 정서를 담아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1788년에 만들었습니다. 올드랭 사인이라고 부르는 이 노래는요, 스코틀랜드 그쪽의 옛날어로 오랜 옛날부터 이런 말이에요. 올드랭 사인, 이게 영어로 올드, 랭은 long, 길다. 그리고 사인은 since, 언제 언제부터. 이게 이제 스코티쉬, 옛날 스코틀랜드 언어로 올드랭 사인, old long since 이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보통 이별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원래 가사의 내용은 이별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친구, 그리고 옛날에 놀던 그곳에 다시 만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다음 해를 맞이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그 가사, 원래 영어 가사에는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릴 때 함께 자란 친구를 잊을 수 없지. 어린 시절에 함께 데이지 꽃을 꺾고 시냇물에서 놀았지.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 다시 만났네. 함께 축배를 드세. 뭐 이런 노래로 절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6절인가 7절인가까지 되는 노래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을 2020년이라는 올해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이 2020년이라는 이 해도 우리와 손잡고 함께 힘겨운 시간을 걸어온 셈입니다. 2020년이라는 이 시간을 함께 고생한 친구로 생각하면서
올드랭사인을 부르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좋습니다. 구한말 일제 제국주의에 우리나라를 빼앗겨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애국가의 가사를 올드랭사인 곡조에 맞춰서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광복군이 부른 애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영상으로 편집된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목회자 가족들이 애국가를 올드랭사인에 맞춰서 불렀죠. 그게 구한말의 애국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말씀삼 공동체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려운 2020년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큰 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새해 축배를 드는 마음으로 올드랭사인 노래를 함께 불러봅시다. 1, 2절은 시인 강소천이 번역한 가사로 부르는데요, 2절 가사는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2절을 부르고 이어서 애국가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는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의 상황을 지혜와 용기로 넉넉하게 이겨내서 세계 한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국제적인 기관들이 낸 통계에 하면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몇 나라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이득을 보고 발전할 굉장히 절호의 기회도 잡고 있습니다. 문화적 위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BTS 그 젊은이들의 그 활동을 비롯해서 또 영화나 여러 활동 때문에 한국어를 서구 선진국에서 그렇고 동남아에서 그렇고 점점 한국어를 배우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섭리적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부강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목표가 강해지고 나라가 부자가 돼서 없는 나라 멸시하고 패권을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고 힘없는 나라 돕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애국가를 또 올드랭사인 곡조에 맞춰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 모든 데서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함께 올드랭사인 함께 부르겠습니다. 작별이라는 말
이 기상과 이